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탁씨가 전속모델로 활동 중인 폴리니크 광고 촬영 현장이 새롭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광학테크 기업 IL 사이언스는 폴리니크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타이틀 폴리니크 바이 영탁TV CF 메이킹 필름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두피 관리 디바이스 폴리니크 미세전류 LED 두피 케어기에 신규 모델로 발탁된 영탁씨는 영상 속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찐찐찐찐찐이야 를 노래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는데요. 스태프와 함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제품의 특징과 우수성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힘썼으며, 피곤한 기색도 없이 다양한 장면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광고 시리즈는 털보편, 파마편, 영탁편 등등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탁편에서는 영탁씨 특유의 부드럽고 젠틀한 음성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폴리니크는 IL 사이언스가 지난해 선보였던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두피 관리 디바이스인 폴리니크 미세전류 LED 두피 케어기가 대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렌즈에 3파장 LED 효과의 미세전류 기술을 더한 것으로 두피 속 미세혈류량 증대 및 모발 컨디션 최적화를 돕게 되는데요. 폴리니크는 영탁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된 순간부터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씨로 인해 이 브랜드를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영탁씨가 이번 브랜드에 미칠 영향력 또한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영탁씨의 팬들의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영탁씨의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의 오픈톡방 하랑타기 회원분들은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을 통해 인천에 있는 미혼모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에 영탁씨가 광고하고 있는 300만원 상당의 세제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팬카페 회원분들 중 경기도 평택 인근 팬들로 구성된 오픈톡방 영택 백합방 회원분들은 영탁씨의 미스터트롯 출연 1주년을 기념해 한국방정환재단 평택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세제 그리고 과자 세트 등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씨의 고향인 안동에서도 기부에 선한 영향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영탁스 안동지킴이 회원분들은 모은 회비로 50만원 상당의 전기담요를 구매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팬클럽 회원분들 중 암투병을 하고 있는 한 회원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기부에 동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영탁씨의 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뜻깊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 등을 펼친 영탁씨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을 통해 성숙한 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랑타기 회원분들은 설을 맞아 영탁님의 행복 나눔을 함께 동참하고 싶어 따뜻함을 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선행을 지속해 영탁의 행복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탁 백합방 회원분들은 코로나19로 모임 자체가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 기부 등의 팬심을 공유하고 음원도 같이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영탁의 가수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팬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팬분들 정말 없습니다. 영탁씨를 닮아 팬분들도 정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천사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온기 가득한 신곡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 6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0일 발매 예정인 영탁씨의 신곡 이불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커버 이미지에는 소파에 앉은 영탁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벽에 걸려있는 필름 사진과 브라운톤의 소파, 영탁씨의 훈훈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포근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영탁씨는 앞서 공개한 두 가지 버전의 오피셜 포토를 통해 차분하고 따뜻한 매력을 발산하며 이불이 어떤 느낌의 곡일지 미리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커버 이미지에서도 영탁씨는 온화한 이미지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신곡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씨의 신곡 이불은 10일에 공개가 될 예정으로 단 3일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팬분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랑나랑님의 댓글인데요, 많은 가수분들께서 우리 영탁님 노래를 불러주시니 가슴이 벅차서 코끝이 찡긋했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인 영탁님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영탁님 별곰님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비너스님의 댓글인데요,
울영탁님, 울면서 후회하네. 첫 소절부터 간드러지게 너무 잘 불렀어요. 마스터 점수 너무 야박해요. 칠갑산 찐이야 무대 찢었어요. 웃음 빵 터졌네요. 꿀잼 울영탁님 몸 건강하세요. 별금님 영탁님 소식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올리브님의 댓글인데요. 울면서 후회하네 진짜 잘 부르시네요.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던가. 빨간 탁 넘나 사랑스럽다. 칠갑산 찐이야 한참 웃었네요. 탁님 무반주 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참 탄탄한 실력을 가진 영탁님 역시 찐이에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운이 좋은 사람님의 댓글입니다. 어디서나 활기찬 영탁님 바라만 보아도 밝은 에너지가 철철려. 칠갑산 영탁님의 찐이야는 국민가요가 됐네요. 우리 영탁님 승승장구하세요. 돌곰님도 늘 좋은 일 가득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김복수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칠갑산 찐이야 너무 열심히 잘 불러줘서 영탁님 고마운 표정이었고 기뻐하는 걸 보니 우리도 즐거웠어요. 영탁님 신곡 입을 기다려요. 꼭 대박 날 겁니다. 영탁님 많이 언제나 응원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영탁씨의 신곡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떠한 곡으로 나올지 단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